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내일은 또 쉬게 되고요. 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체크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좀 바닥을 가져가는 모습들은 나타나주고 있고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이 휴장인 상태에서 한국 증시도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중국 증시에서 선풍이 불어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가 된 제조업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내일은 차이신 PM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49.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중국 증시에 의한 상승세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상승폭이 좀 제한됐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증시는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더 받는 장대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면역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장은 저점을 다져가고 확실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2684선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892선에서 지금 거래 중인데 이번 주 향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합니다. 수요일 쉬고 나서 목금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우선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을 네. 하기 때문에 중국의 차이신 PM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목요일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장에는 또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도 발표가 되거든요.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가 정상화된다라는 시각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에서도 그런 점이 담겨 있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완화적인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방향성이 2700선을 좀 향해 가는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방향성을 좀 결정짓는 데 살펴볼 지표는요. 환율과 삼성전자의 행방을 좀 살펴보신다라면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짓는 데 좀 큰 도움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 휴장으로 인해서 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와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중의 경제 지표 확인하면서 우리 시장을 봤을 때 뭐 환율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흐름을 같이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삼성전자는 또 빠지고 있네요. 0.4%대 낙폭 기록 중이고요. 환율은 그래도 1238원대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체크하시죠.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